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어떤 눈이 발복할 수 있고 복을 받는 눈이고 어떤 눈이 약간 운이 떨어지는 그런 눈일까 관상학적으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잘 보시면 본인은 어떤 눈에 해당되는지 그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만약에 사람의 눈이 크거나 300 아니거나 400 아니거나 눈이 작거나 눈이 처졌다 눈이 올라갔거나 그런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상단에 링크를 먼저 클릭하시고 이번 영상을 봐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안이란 것이 되겠습니다. 상안은 코끼리의 눈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눈을 잘 보시면 눈 자체는 그렇게 큰 편이 아니지만 가늘고 길쭉하게 잘 빠져있는 활시위를 눕혀놓은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눈꺼풀 위에도 한 줄이 잘 나와 있으며 눈 밑에를 와자매라든지 아니면 누당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이쪽 부분이 잘 발달해 있으며 파도가 물결친 듯한 이런 모양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상안, 코끼리의 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눈을 가지신 분들은 아무래도 심성이 착하고 또한 선량한 그런 분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안을 가지신 분이 눈빛마저 초롱초롱 빛난다면 굉장히 수명을 오래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공직에 나선다 하더라도 정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길한 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눈을 가지신 분들은 본인이 성공하고자 어떤 일을 열심히 노력할수록 그 복은 2배, 3배로 돌아오고 때문에 지금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잘 이겨내시고 꾸준히 정진한다면 아주 큰 성과를 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안이란 것이 되겠습니다. 이 서안은 쥐의 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쥐의 눈을 볼 때는 태도도 같이 봐야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입술이 툭 튀어나와 있거나 걸을 때마다 매사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약간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있는 그런 분이라면 이 서안에 완벽히 부합하는 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늘상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곁눈질한 듯한 그런 태도를 가지셨다면 이 서안에 힘이 더 커지는데 검은 자해가 많고 눈빛이 강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눈을 가지신 분들은 질투를 잘하고 사람이 이간질을 잘하는 그런 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멀리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의 이익을 쫓아가기 때문에 자기 꾀에 걸려서 자기가 고생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운이 떨어지는 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그런 눈이라 하면 자세 교정이라든지 아니면 곁눈질 그런 것을 교정하시는 것이 반드시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학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안은 학의 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미지를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검은자와 흰자위가 맑고 비율이 딱 적당한 그런 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와잠이 잘 발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눈매가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약간 밑으로 처진 듯한 이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귀를 누릴 수도 있고 정말 크게 될 수 있지만 본인 스스로는 크게 욕심이 없기 때문에 작은 부귀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 열심히 하는 편이고 자녀복도 좋은 편이라 말씀드릴 수 있으나 속세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본인의 꿈이나 아니면 인생을 크게 깨달은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욕심이 많이 없는 그런 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항상 양심적으로 보이고 굉장히 정직해 보이는 그런 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명봉안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봉의 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눈을 가지신 분은 눈 쪽의 윗꺼풀 잘 보시면 이런 주름이라든지 아니면 쌍꺼풀처럼 이런 주름이라든지 아래쪽에도 와잠 쪽에 이런 모양이 선명히 나와 있는 그런 눈이 명봉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눈의 검은 농자와 흰자위의 경계가 명확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 눈이 딱 봐도 수려하면 눈꼬리가 살짝 처진 듯한 이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획이라든지 본인의 꿈을 실현하는데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감독이라든지 아니면 만화가라든지 그런 식으로 본인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문장력이 아주 뛰어나다 말씀드릴 수 있고 크게 이름을 날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개안이란 것이 되겠습니다. 개안은 닭의 눈을 의미하는데 그 생김새가 약간 좀 눈이 작고 동글동글하면서 눈빛이 검은빛이 약간 좀 황색을 띠는 그런 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의 검은 동자가 거의 다 보이는 듯한 이런 눈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눈꺼풀 위쪽에도 하나의 실금이 끄어져 있는 이런 느낌의
때문에 눈을 개 아니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눈을 가지신 분들은 심성이 약간 좀 사악하고 음란한 분들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구설수를 잘 일으키는 그런 분이라 할 수 있고 사람이 약간 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더 빠른데 약간 얼굴이 좀 동글동글하신데 눈도 좀 작고 동글하신데 그 눈빛이 매우 좀 강렬해 보이고 눈이 좀 세 보이는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을 개 아니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개안을 가지신 분들은 약간 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매사 용두삼이격으로 손해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상이라든지 아니면 마음속에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안은 조금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뱀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뱀눈은 잘 보셔야 됩니다. 약간 봉안과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 눈이 약간 좀 사악해 보이고 또 눈의 끝부분이 위로 올라갔든 밑으로 쳐졌든 상관없이 가늘고 길게 빠져 있으며 눈동자는 황색 빛을 띠고 또한 흰자 위에 붉은 핏줄이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봐도 와 저 사람은 정말 눈매가 사나워 보인다 이런 분들이 보통 사안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만약에 사안을 가졌다 그러면 그분은 매사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남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고 또 본인이 지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손해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무리에 약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도 불리하고 재물적이나 아니면 건강적으로도 일생을 살면서 고생이 많으신 그런 눈이 바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안을 가지셨는데 만약에 눈꼬리가 위로 심하게 올라간 그런 눈이라 하면 매사 기복이 심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끝마무리가 약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내용은요. 도화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화안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운이 떨어지는 취안과 비슷하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눈이 딱 봐도 복숭아꽃이 핀 것처럼 화사해 보이는 눈이 있잖아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은데 좀 초롱초롱 빛나기도 하고 특히 이 도화안을 가지셨는데 피부까지 하얗게 떠 있으면 그분은 가정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큰 구설수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도화안을 가지신 분들은 딱 봐도 이뻐 보일 수는 있으나 약간 그릇된 배우자를 만나서 본인이 고생을 하시거나 주변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도화안은 눈이 굉장히 이쁜 편이기 때문에 들에 핀 꽃도 잘 보시면 이쁜 꽃을 사람이 꺾어가지 못생긴 꽃을 꺾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본인을 괴롭히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할 수 있고 인생이 약간 파란만장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모가 수려하고 또한 입술이 붉으스름할수록 보다 그 피해가 커지는 그런 눈이 도화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눈은 장안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눈이 약간 삼각형처럼 되어 있는 이런 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눈 위쪽에도 선이 하나 있고 와잠도 잘 발달되어 있는 이런 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흰 자위보다는 검은 눈동자가 큰 편이며 눈꼬리가 잘 빠진 이런 눈이 있습니다. 이런 눈을 가지신 분들은 아무래도 크게 돈을 벌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꿈은 이룰 수 있으나 약간 성품이 어질지 못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약간 좀 간사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삶에 기복이 조금 심한 그런 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복은 심하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성취는 꽤나 큰 편이기 때문에 주변인보다는 본인이 잘 되는 그런 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의 왕국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